1월 8일에 인도네시아 메라피 화산이 또 폭발하였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위기의 시그널을 보내왔었던 인도네시아는 계속되는 지진 속에 공포 속에 살아야 했었으며 과거 대지진의 공포에 밤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했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1일부터 11일까지 계속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인도네시아 루텡에서 지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617.1km입니다. 1월 11일 오전 10시 57분에는 파루에서 5.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4km입니다. 1월 11일 다시 한번 루텡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지진 규모 5.6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617.1km입니다. 1월 11일 오전 7시 40분에는 지진 규모 4.5가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9.3km이며 1월 11일 하루에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7일에는 지진 규모 5.0이 발생했고 2020년 12월 24일에는 벤쿨루 인근에서 지진 규모 5.2, 11월 17일에는 서수 마트라주 해안에서 지진 규모 6.3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에 일어난 지진들을 살펴보면 1월 23일 반텐주 지진, 7월 21일 솔록 지진, 7월 28일 롬복섬 지진, 8월 5일 롬복섬 지진, 8월 19일 롬복섬 지진, 9월 28일 술라웨시 지진, 10월 11일 시투 본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9월 29일 오후 6시에 발생한 지진은 이슬람교도들이 일몰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발생하여 피해가 컸습니다. 규모 7.5의 강진으로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강진 이후에 해안가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은 잊지 못할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2004년 지진과 쓰나미로 23만 명이 사망한 수마트라 대지진을 경험했던 인도네시아는 한 번 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유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와 같이 지진에 의해서 직접 발생되지 않았고 해저산 사태 때문에 큰 쓰나미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지진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온 후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쓰나미 경보를 34분 후에 쓰나미 경보를 해제를 하였으며 사람들은 쓰나미가 안 오는 것으로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쓰나미가 불어닥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사망자는 2,000명 이상이었습니다. 브레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대만, 뉴질랜드, 알래스카,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가 지진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진 도미노 현상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이고 면적은 한반도의 8.6배이고 인구는 2억 7천만 명이며 통화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이며 국가 번호는 62입니다. 1602년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세워 이후 약 20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독점적으로 통치하고 약탈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일본군들이 침략해 들어오자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 지배는 끝났으며 일본이 패망한 후에 네덜란드와 일본에게서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북한 모두와 수교를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9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따로 없고 헌법 29조에 의해 6개 종교인 이슬람, 개신교, 로마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